아, 이거 유라인 룩북 사기 아닌가요? 시즌을 거듭할수록 너무 멋있잖아. 안 그래도 제가 최근 유니클로에서 이 스트라이프 옥스포드 셔츠를 구매했거든요. 요즘 클래식 키워드가 좀 뜬다 말씀드렸잖아요. 가을 느낌 물씬 풍길 수 있게 가디건에 받쳐 입어서 클래식한 캐주얼룩 완성해봤는데 어때요? 레드 컬러 안 뻔하고 괜찮죠? 지금 유라인 실물 박스 왔는데 이거 까기 전에 유니클로에서 쇼핑한 거 간단히 보여드렸고요. 가성비 때문에 매 시즌 유라인 찾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각 아이템으로만 보면은 아 조금 실망인데 할 수 있어도 셋업처럼 아이템끼리 연결되는 시너지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바로 입어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패디드 볼륨 재킷을 활용한 코디를 매치해봤습니다. 미니멀하게 디자인이 나와서 휘뚜루 마뚜루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. 흔치 않은 팥죽색이죠? 실제로 크리스토퍼 르메르 인터뷰에서 이번 메인 키 컬러라고 합니다. 질감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매트하면서 바스락한 소재예요. 광택감이 없는 소재라서 호불호는 좀 덜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1A로 나옵니다. 2A 아니에요? 스냅을 채우면 한 이 정도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이쯤이었으면 더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.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쉐입도 그렇고 소매 시보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딱 깔끔하게 떨어져요. 스튜디오 니콜슨에도 하이넥 패딩 있거든요. 딱 그 느낌으로 나왔다 느껴지네요. 가격대 감안하면은 충분히 고해도 괜찮을 만한 첫 번째 아이템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. 같이 매치해준 이 팬츠는 이번 유라인 와이드 치노 팬츠인데 터치감 부드럽고 소재가 탄탄해서 핏이 그냥 쫙 떨어져요. 제가 사이즈를 크게 가서 좀 더 맥시한 실루엣으로 트렌디하게 보이는 건 있는데 감안해서 사이즈 업을 일부러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치노 팬츠 좀 탄탄하게 내놓는 브랜드 보면은 벨트 루프가 이렇게 볼드하게 들어가더라고요. 없는 컬러 챙기면 뽕 뽑을 수 있는 군더더기 없음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너로 매치한 이 셔츠는 좀 패턴이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좀 두터운 소재로 들어갔고 작년 FW 유라인 셔츠와 비교했을 때 터치감도 비슷합니다. 거의 동일 원단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날렵히 떨어지는 카라는 르메르 감성 딱 묻어있죠? 단품의 임팩트가 강력한 건 못 받았는데 어찌됐던 컬러 팔레트를 연결시켜서 매치하도록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세요. 자, 그래서 방금 체크 패턴보다는 단품으로 매치할 땐 이 체크 패턴을 좀 더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. 이 패턴이 좀 잔잔해서 실물이 괜찮아요. 블루는 좀 더 무게 잡힌 컬러로 나와서 와이드 치노 팬츠랑 차분하게 매치해봤으니까 매장 가서 이 패턴 먼저 살펴보세요. 가방은 드로스트링 백인데 매 시즌 나왔던 거라서 옷 먼저 구매하고 거기에 붙여줄 포인트 백으로 가볍게 살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유라인에서 아우터를 또 구매한다면 이 스탠드 재킷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간절기에 가볍게 툭 걸치고 다니기 좋은 그런 자켓이에요. 흐물통한 그런 폴리 나일론 원단이라서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YKK 지퍼 사용됐는데 2A로 연출하려면 이런 식으로 스냅 버튼을 사용해야 된다. 이제 르메르 감성 살릴 수 있도록 원 컬러로 매치해봤는데 반납을 해야 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. 딱 보시면 각 나오죠? 유니클로가 이런 후리스 잘하잖아요. 그래서 주력 아이템 잘 뽑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리버서블이니까 한번 바꿔서 입어볼게요. 짠! 이렇게 바꿔 입어봤는데 출근하거나 이제 공부하는 학생분들 막 입기 좋지 않을까. 또 소재감이 이렇게 대비되잖아요. 가격 대비 감성은 확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괜찮았다. 그리고 지금 같이 매치한 이 백팩 있잖아요. 광택은 살짝 있는 소재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. 제가 매치한 코디처럼 캐주얼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전투용으로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매치한 이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한 스웻 셋업과 다르게 감성적이게 매치할 수 있긴 한데 FW에 딱 걸맞는 소재이기 때문에 발막한 코트 이런 거 매치해주면 딱 캐주얼하면서 편하게 꾸밀 수 있죠. 가성비 셋업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호리스 저지 셋업 입어봤는데 이렇게 셋업으로 매치했을 때 원 컬러로 통일돼서 멋스러운 느낌은 딱 들지만 이 급격히 좁아지는 밑단 보이시죠? 이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. 좀 슬림하게 매치할 수 있는 신발들과 잘 붙는 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소재감을 좀 말씀드리면 멜란지 같이 여러 가지 브라운 컬러가 섞여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 공제 퀄리티는 괜찮으나 소재에서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해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컬러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차분히 뽑혀서 한번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고 다 잠궜을 때는 이런 느낌. 소재감이 좀 도톰하다 보니까 실루엣이 딱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방 있잖아요. 이번 유라인에 정말 잘 뽑혔다고 생각되는 미니 메신저 백인데 부자재 들어간 게 상당히 퀄리티가 좋네요. 키링 걸어둘 수 있도록 고리가 있고 이 체결하는 버클도 자석이라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. 메신저 백 하나가 뭐라고 스타일리시하게 살려주는 감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가방은 강추드리고 싶어요.
그리고 이너로 같이 붙여준 이 모크넥, 니트 아니고 그냥 티셔츠로 나온 제품인데 착용감이 잠옷처럼 되게 편안하거든요. 제품명대로 브러쉬드, 잔털이 올라와 있는 모크넥이라서 내구성이 그렇게까지 튼튼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가지 캐주얼 코디에 막 돌려 입을 수 있는 그런 딱 편안함이 느껴지네요. 와 여러분 이게 좀 의외인데요? 패디드 싱글 코트인데 은근 또 멋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. 패디드다 보니까 또 실루엣이 잡혀서 떨어지는 이 느낌, 앞 단자 깔끔하게 여며져 있죠. 유니클로 좋아하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기장이 루즈하게 떨어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패디드라고 해서 막 엄청 빵빵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. 경량 패딩 정도로 얇게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패디드 코트는 아니었네요. 개성 챙기고 싶은 분들이 앞선 패딩보다는 이걸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매번 나오는 레귤러 핏 진도 이번 메인 파죽 색깔 컬러로 나왔는데 평소에 이런 컬러 데님 비싼 돈 주고 구매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이럴 때 톤온톤 매치할 아이템 있다면 맞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두께감 있는 데님이라 탄탄하게 떨어지는데 호불호 약간 갈리는 점은 유라인 특징이죠. 약간 이렇게 동글게 중성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 핏감이라서 이런 부분 호불호만 체크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리얼하게 제가 느낀 후기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입어본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유라인 구매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또 효율적인 패션 정보로 돌아올게요. 유바!